오늘은 아 오리 예. 이게 가지 불고기랬어요. 가지 불고기를 이렇게 칼집을 넣어서 이게 오리하고 예. 하고 또 LA 갈비하고 이렇게 재울 때 거기다 가지를 넣어요. 가지를 칼집 넣어서 이렇게 구워서 예. 통 오리도 이렇게 같이 양념된 것을 같이 굽고 LA 갈비도 굽고 가지가 오늘 메인 요리예요. 가지 불고기를 했는데 맛이 기가 막혀요. 이 우리 집 갈비가 저 먹어본 중에 제일 맛있다는 소리를 듣는데 이 갈비보다도 이 가지 불고기가 더 맛있어요. 우리 식구들은 다 가지 불고기에다 손이 먼저 가요. 아주 가지 자체가 안토시안 색소가 들어있고 여러 가지 혈관에도 좋고 오리 자체가 불포화 지방산이기 때문에 예, 그 혈관에 있는 콜레스테롤을 녹이는 작용을 해요. 그래서 오리 고기는 이렇게 이제 냉장고에다 이렇게 재서 넣어놓고 가지를 늘 따다가 가지는 다 구워버렸어요. 이것들은 남아있는데 가지는 온 식구가 좋아하니까 다 구웠죠. 예, 그리고 이제 예, 이런 것들을 오리 고기에는 이렇게 불포화 지방산이 있어서 예, 냉장실에 넣어놔도 차가워져도 하얗게 뜨질 않아요. 기름이 이렇게 기름이 있잖아요. 안 굳어지고 그냥 기름 그대로 있죠. 예, 그래서 이게 건강에도 좋아요. 그래서 가금류 닭이나 오리를 가서 먹는 게뭐 이런 갈비라든지 소고기나 돼지고기 먹는 것보다 훨씬 콜레스테롤 높은 사람들을 뭐 혈압 높은 분들은 이게 좋아요. 예,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오리하고 애들 갈비를 구우면서 오늘 주제는 이렇게 가지 불고기예요. 가지 불고기에 곁들여서 이렇게 오리하고 애들 갈비가 낀 거예요. 오늘 주인공은 바로 가지 불고기인데 가지가 우리 집 밭에 텃밭에서 너무 많이 지금 요새 따고 있기 때문에 처치 곤란이거든요.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따서 배를 갈라가지고 칼집 넣어서 이렇게 예, 갈비 양념해서 같이 재놨다가 지금 가지 불고기만 다 구워 먹고 이거밖에 안 남았네. 이거 고기만 남았어. 가지 불고기 이렇게 너무 인기가 있고 잘 팔려요. 우리 가족들이 아주 좋아해서 자주 해 먹죠. 오늘은 이제 이렇게 크게 논 다음에 가지는 가위로 썰 필요 없어요. 부드러워서 하나 가져가면 젓가락으로 이렇게 찢어서 밥에 먹으면 기가 막히죠. 그리고 이제 이런 오리 고기는 이제 칼로 이렇게 가위로 잘라서 각자 해놓으면 접시에 갓 담아가서 먹으면 되죠. 아, 참 너무 맛있는 오늘 식사는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렇게 늘 이게 재놨다가 그날 음식에 단백질이 좀 필요하고 또뭐 갈비가 좀 먹고 싶고 고기가 좀 먹고 싶다 할 때는 이렇게 재놨다가 언제든지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많이 했다가 명절에 음식이 너무 많이 남았다 싶으면 이걸 냉동시켜 버려요. 냉동시켰다가 이제 좀 고기가 지겹지 않을 때쯤 돼서 한 우씩 꺼내다가 냉장고에 넣어놓고 이제 먹어도 되죠. 그러면 해동시키면서 냉장고에서 조금씩 이렇게 분할해서 냉동시켜 버린 먹고 남은 건 두 번 상하니까. 오늘은 가지 불고기에 오리하고 LA 갈비를 같이 곁들였어요. 아주 가지 불고기입니다.